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이그잼플 2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차드 페인맨은 자 주어고요. 자, was a famous 유명한 노벨 프라이즈는 노벨 상의 winner 하면은 수상자였는데 자, in physics는 물리학. 예, 자, who는 여기서는 이 물리학자는 들어가면 됩니다. 자, had a reputation,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 during 뒤에 구들어갔죠. 1950년대와 60년대. 자, as 자격에로서예요. 자, amazing은 놀라운, 놀라운 천재. 놀라운 천재로서. 자, 잘 안 들어가네요. 자, he는 아까 리차드죠. 리차드는 레이더 삽입절이고요. 나중에 explained 했어요. 설명. 했는데, 자, his method는 방법을 설명했다. 자, 그는 attached는 무슨 뜻이냐면, 부착. 부착에는 문자리고 부착이죠. 부착시켰다. 부착시켰단 말이에요. 연류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자, at hand는 뭐냐면은 주어진. 손에 주어진 뜻이에요. 당면한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 자, to real life scenario는 실제 삶의 시나리오. 실제 삶에서의 시나리오에 연류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봤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실제 주어도 여기서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히가 누구냐면 해서 리차드가 지가 만들다 있는 운동에 분사구조 ing. 자, 업보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리차드가 만들면서 멘탈은 정신적 이미지를. 자, while 여기서는 해석은 여기서는 others 나왔으니까 반면에. 자, 반면에죠. 자, 반면에. 자, others는 다른 물리학자들을 말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자, got caught. 수동이에요, 사실. 사로잡혀 있었는데 수학에. 그러니까 수학으로만 풀라고 했단 말이죠. 자, someone would show.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드는 과거의 습관이죠. 보여주곤 했을 때. 자, 그에게는 아까 리차드예요. 리차드에게. 자, long derivation. derivation 여기서 나오듯이 논리 전개. 논리 전개라고 해야 되나요? 논리 전개인데, 논리 전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derive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유래되는 뜻이. 유래를 뭐 정확하게 하자면, 유래 추적 정도가 원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럼 이 공식에 대한 유래를 추론해 갈 때 어떤 논리냐면은 자, that had gone에서 어법 주의하시는 거는 대과거예요. 이전부터 만들었던 공식이니까 대과거. 이전에 gone wrong, 잘못됐던.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잘못된 논리 전개를 가져왔을 때 이 사람에게. 자, he는 리차드는 he에서도 또 과거의 습관이죠. 하곤 했었다. 자, 생각하곤 했었다. 자, some physical phenomenon은 몇몇의 물리적인. 자, phenomenon은 현상인데, 현상이죠. 물리적 현상인데, 뭐, 자연에서 생각되는 이런 거겠죠, 발생하는. 자, that the derivation was supposed to explain. 자, 그, 이 논리의 전개가 was be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는 이죠. 그래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슨 논리 전개가 있다면 이 논리 전개가 실제로 자연 현상에 적용되는 예부터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수학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자, as he followed along. 자, as는 하면서 시간적 when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he도에서는 리차드가 follow. follow along은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자, he, 리차드는, 자, he에서 he, would의 준말이겠죠. 여기서도. 뒤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자, he would get to the point. 그는 도달하곤 했었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포인트 장소로 잡았고 저 where 어법 여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장소의 부사 where로 잡았고요. 뒤에는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자, 그곳에서라고 해석 들어가요. 그곳에서 그는 자 suddenly 삽입절이고요. 갑자기 자 깨달았어. 자, the derivation 그러한 논리 전개가 no longer 더 이상 matched 또 부합 부합되지 않는다고. 자, what happened in real world에. 그래서 what도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의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에서 그런 무언가 일어난 거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in real world는 실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가상의 모델이지 실제로 안 되니까 자연에 적용하면. he'd say에서도 리차드는 would say요. 말하곤 했었다. no, that's the problem.
아니야, 그건 문제야. 안 되단 말이죠. 자, 또 리차드는 always 간만에 넣은 빈도 부사네요. 저 BD, 졸디, 일합에 비동사 뒤에 썼습니다. 그는 항상 옳았어. 머릿속으로 생각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맞았단 말이에요. 자, which mystified people. 자, which는 해석을, 그것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which는 리차드가 항상 옳았던 것은. 항수가 맞은. 제드가 항상 맞았다는 것은 미스티파이가 미스테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은 신비롭게 만들었다 사람들을.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 awestruck. 자, awestruck. awestruck 하면은 아 이거 이렇게 묶으면 안 되겠네. 자, 아가 뭐냐면 의성어로 입을 벌리다 어 이거예요. 그러면은 경이로워진. 경이로 워진이라는 지금 과거분사 스트럭이 들어갔으니까 PP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경이롭게 되어진 사람을 took him, took him for 이렇게 해서 took for는 여기다 간주하다. 어, 둘 다 안 들어가네. took은 데려가다 뜻이 아니고 여기다 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여기도록 그를 for super genius 완전 천재로 여기도록. 자, want to be a super genius 하면 진짜 천재가 되고 싶니? 자, do the same thing. 자, 같은 것을 해라. 동격이죠. 자, 여기서는 명령문. do the same thing. 자, don't let the mask scare you. 그래서 let 사역동사 동사 원형이죠. 허락하지 말아야 사역동사의 허락의 뜻입니다. 수학이 너를 무섭게 허락하지 말아라. 수학의 질이 겁먹지 말고 눈이 멀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 수학적인 것을 실제 생활의 학문에 도입해갖고 실제 현상으로 생각해보면은 뭐 쉬운 일인데 너무 수학에 빠져있다 보면은 블라인드 된단 말이죠. 눈이 멀어서 안 보이게 된다. 그래서 겁먹게 된다. 이런 식의 전개로 풀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은 자, genius인데 천재인데 don't focus on your own math. 천재들은 오직 수학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학적 공식을 어디에 쓰자는지 생각해보고 이 실제 현상을 물리적 현상을 생각해봄으로써 적용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the prize, the pleasure of finding the things out. 이 사람은 뭐 발견의 즐거움을 즐기는 천재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우리가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학문에 집중하기보단 폭넓은 사고를 하자.